현대자동차가 최근 불거진 집계손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의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된 영상에 들어간 집게 손가락 제스처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유튜브 콘텐츠는 약 2년 전에 제작된 영상으로 최근에서야 재조명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영상 속 집게 손 제스처는 엄지와 검지를 모아 무언가를 집으려는 동작을 뜻하는데 일부 20, 30대 남성들은 이 손 동작을 극단적 여성 커뮤니티에서 한국 남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를 하지 않는다면 논란의 의미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동작이지만 GS25 일러스트를 시작으로 메이플 스토리 엔젤릭 버스터, 스튜디오 뿌리, 빙그레, 르노 코리아 등 여러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일베 손동작과 함께 혐오의 손동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네티즌들이 해당 콘텐츠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며 논란이 확산되었죠. 이에 현대자동차는 지난 10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현대자동차 유튜브 콘텐츠에서 혐오 표현이 사용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해당 콘텐츠는 물론 함께 제작된 모든 시리즈를 삭제에 조치했으며 유사한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대차는 당사는 어떠한 형태의 차별과 혐오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면서 이번 사건은 명백한 실수였으며 해당 표현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죠. 현대자동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검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콘텐츠 제작 전반에 걸쳐 검열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며 관련된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불편을 겪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과는 빠르게 했지만 앞으로는 더 신중했으면 좋겠네요. 이러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검토와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믿기지 않네요. 유튜브 콘텐츠도 검열이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 다시 느꼈어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